안녕하세요. 책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싶은 책사람입니다. 오늘은 레이몬드 카버의 단편소설 중 하나인 제발 조용히 좀 해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레이몬드 카버는 1980년대 미국 단편소설의 대가로 헤밍웨이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가, 리얼리즘과 미니멀리즘의 대가로 불려왔습니다. 카버는 1938년에 태어나 1988년 50살의 이른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카버의 작품에는 커다란 사건이나 기승전결의 일반적인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극적인 전개가 없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를 현대인들의 고독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버의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혼자서 외로움과 맞닥뜨리고 자신의 삶에 스며있는 불안을 인식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지만 조금씩 벽에 간 금처럼 균열은 점점 커지고 인물들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과 이웃들은 저마다 자신의 불안을 상대와 나누지 못한 채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카버의 소설에서 가장 큰 주제는 소통의 불능입니다. 등장인물들은 같이 있으면서도 대화는 겉돌기만 하고 각자 자신의 얘기만 합니다. 카버는 한 인터뷰에서 서로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말 그대로 그의 소설은 장식적이거나 필요하지 않는 말은 최대한 배제하고 군더더기 없이 간결합니다. 심리 상태도 직접적 묘사가 아닌 행동과 대사로 표현을 합니다. 카버의 소설은 문제가 일단락되는 식의 결말이 아닌 처음 시작에 보여주었던 균열이 더 커지거나 터지기 일보 직전에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책을 덮을 때 입안 가득 뱉어내지 못할 씁쓸함을 느끼거나 더 큰 고독감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발 조용히 좀 해요는 1966년 발표됐으며 그 다음 해 전미 최우수 단편소설에 수록됩니다. 주인공 랠프의 삶은 안락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랠프와 그의 부인 메리어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귀여운 아이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이런 부부에게 과거의 어떤 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랠프는 하룻밤 사이에 그들 부부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아내 메리언에 대한 불안의 씨앗은 신혼여행 때부터 이미 랠프 마음속에 심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그들은 과달라하라로 차를 몰고 갔다. 두 사람 모두 쇠락한 교회와 조명이 시원치 않은 박물관들을 찾아다녔고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물건도 사면서 오후 시간을 즐겼으나 랠프는 자신이 목격한 천박함과 거리낌 없는 욕망에 은근히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안전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후에 언제나 떠올리게 된 다른 무엇보다도 그를 불안하게 한 광경은 멕시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오후 늦은 시간, 저녁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이었다. 랠프가 먼지 있는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메리언이 그들이 머무르는 지부 쇠 난간에 두 팔을 올려놓고 기대어 꼼짝 않고 있는 것이었다. 머리카락은 길게 어깨 앞으로 흘러내렸고 눈은 그가 아닌 멀리 있는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밝은 빨간색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젖가슴이
블라우스의 흰 천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색깔이 짙고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포도주 한 병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는데 그 전체적인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메리어는 잘 어울릴 수 있으나 그는 그럴 수 없는 매우 극적인 어떤 순간을 연상시켰다. 그들의 두 아이 도로시오와 로버트는 이제 5살, 4살이었다. 로버트가 태어나고 몇 달 뒤에 메리어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전문대학에 프랑스어와 영어 강사 자리를 제의받았고 랠프는 고등학교에 계속 남아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오직 한 가지 상처만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은 한참 전 이번 겨울로부터 2년 전의 일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지금까지 그들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랠프는 가끔 그 일에 대해 생각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그 일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었다. 무서운 이미지들이 그의 눈앞을 스쳐가는 일이 잦아졌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몇몇 세세한 것들까지도.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아내가 미첼 앤더슨이란 남자와 함께 자신을 배신한 적이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11월의 일요일 밤이었고 아이들은 자고 있었으며 랠프는 몽롱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채점을 하며 메리언이 다림질을 하고 있는 부엌의 라디오에서 나직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시험지들을 잠시 더 바라보다가 그것들을 다 모아들고 램프를 껐다. 다 끝났어요, 여보? 그가 문간에 나타나자 메리언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녀는 높은 수틀에 앉아 있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다리미를 세워둔 상태였다. 웬걸? 아니야. 커피 마실래요? 손을 뻗어 커피 메이커에 손등을 대보며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재터리에서 타고 있던 담배를 집어 마룻바닥을 바라보며 잠시 피우다가 다시 재터리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갔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나긋나긋한 몸매에 멋진 가슴과 좁은 엉덩이, 크고 아름다운 눈을 지니고 있었다. 당신 그 파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물었다. 그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말했다. 무슨 파티 말이요? 2년인가 3년 전에 그 파티 말인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기다리다가 그녀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이야기했다. 그 파티에 대해서 뭘 생각해? 당신이 이왕 얘기를 꺼냈으니 하는 말이지만 뭘 생각한다는 거요? 그리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그가 그날 밤 당신한테 키스했다는 거 아니오? 내 말은 그가 그랬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 사람 당신한테 키스하려고 했지. 그렇지 않소?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라 당신한테 물어본 것 뿐이에요. 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래, 그가 키스했지. 그렇지 않소, 메리언? 그날 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진 않아. 오래전 일이잖소. 3, 4년 전의 일이지. 이젠 내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들은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갑작스럽게 그녀가 말했다. 네, 그가 내게 몇 번 키스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자기도 그녀의 미소에 화답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가 말했다. 전에는 그가 키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가 운전하면서 당신한테 팔을 두르기만 했다고 그랬잖소. 어떤 게 맞는 얘기요? 우리가 어쩌다 이 얘기를 하게 됐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얘기를 꺼냈잖소.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윗입술을 이빨로 물고 바닥을 응시했다. 그러더니 어깨를 펴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다리미판을 치워주면 따뜻한 음료를 만들게요. 버터 넣은 럼주요. 어때요? 좋지.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램프를 켜고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떨어진 잡지를 집어들었다. 그는 격자무늬 모직 스커트 아래서 움직이는 그녀의 엉덩이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창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서서 가로등을 내다보았다. 다리미판을 현관의 벽장 안에 세워둔 후 그는 다시 앉았다. 그리고 그녀가 부엌으로 왔을 때 말했다. 그날 밤 당신과 미첼 앤더슨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아이들이요. 내년 부활절에 도로시어한테 입혔으면 하는 드레스도요. 그리고 내일 하게 될 강의와 학생들이 랭보를 어떻게 조금이나마 공격하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녀는 웃었다. 딴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랠프. 정말로 그 밖에 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 일에 대해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거 미안해요. 괜찮아. 그는 일어서서 냉장고 옆 벽에 기대어 그녀가 컵 두 개에 설탕을 넣은 뒤 럼주를 숟가락으로 저어가며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물이 끓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이왕 말도 나왔고 벌써 4년 전 일이니 원한다면 그 얘기를 하고 싶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소? 얘기할 만한 게 정말 없어요. 난 알고 싶소. 뭘 말이에요? 당신한테 키스한 것 외에 그자가 한 짓은 뭐든지. 우린 어른이야. 몇 년째 앤더슨 부부를 만나지도 못했고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게다가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니 우리가 그 얘기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소? 그는 자기 목소리에 실려있는 이론적인 울림에 약간 놀랐다. 그는 자리에 앉아 식탁보를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자, 어서. 글쎄요.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짓고 소녀처럼 머리를 한쪽으로 갸웃한 후 옛 일을 떠올리면서 그녀가 말했다. 싫어요, 랩. 정말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어서 해, 메리언! 이번엔 농담 아니야. 그렇게 말한 그는 불현듯 자기가 진심임을 깨달았다. 계속해, 메리언. 그게 다예요, 랩. 다 말했다고요. 우린 차를 몰고 나갔고, 얘기를 했고, 그가 내게 키스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3시간 동안이나 당신 그렇다고 했으니까 나가 있을 수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말해봐, 메리언.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뭔가가 더 있다는 것도, 자기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불안하고 초조했다. 됐어.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 줬소. 사실 나도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밤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어딘가 다른 곳, 어딘가 조용한 곳에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랠프, 당신 화 안 낼 거죠? 랠프? 우린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 안 낼 거죠? 그렇죠? 그녀는 식탁 의자로 옮겨 앉았다. 안 내. 약속하죠? 약속해. 계속되는 랠프 종용에 결국 메리언은 모든 것을 고백하고 맙니다. 그는 눈을 떴다. 그녀는 한 손을 얼굴에 올리고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왜 그랬어, 메리언?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 잠시 동안 그는 멍하니 자기 손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깨달음으로 인해 아우성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세상에. 메리언, 이럴 수가 있어? 식탁에서 튕기듯 일어나며 그가 말했다. 세상에. 아니야. 메리언. 아니야. 아니에요. 머리를 뒤로 획 젖히며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그자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 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 아니에요. 그녀가 항변했다. 그를 받아들였어. 그자하고 했어. 그렇지? 그렇지? 한번 하자니
그게 그자가 했던 말이야? 대답해봐. 그가 소리를 질렀다.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요, 레엘프.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맹세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좌우로 몸을 흔들었다. 오, 맙소사, 나쁜 년. 도대체 어떻게? 그는 악을 썼다. 일어서서 두 손을 내밀면서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미쳤었나 봐. 정신이 나간 모양이에요. 레엘프, 용서해요. 레엘프. 손대지 마! 저리 꺼져! 그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막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밀어버렸다. 용서해줘요, 레엘프. 제발, 레엘프. 그녀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외쳤다. 랠프는 집을 뛰어나와 다음날 아침까지 거리를 헤매입니다. 책 속에선 랠프가 거리와 술집을 드나들며 스쳐 지나가는 여자들의 행동과 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뒤에서 문이 열리면서 한 쌍의 남녀가 나왔다. 랠프는 한쪽으로 비켜 섰다. 그들은 보도에 바짝 붙여 세워진 차 안으로 들어갔다. 랠프는 여자가 차를 타면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것을 보았다. 그는 평생 그렇게 무서운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랠프는 컵을 들어 그것을 다 비웠다. 바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썽이 생길 거야. 내가 할 말은 그것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왔던 길로 다시 갔다. 그리고 보도를 가득 메운 채 오가는 떠들썩한 남녀의 무리를 피해 계속 건물에 붙어서 걸었다. 그는 긴 코트를 입은 여자가 같이 가던 남자에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브루스. 당신은 이해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랠프에겐 아무래도 여자에 대한 경멸과 두려움이 생긴 모양입니다. 아내 메리언으로 인해서요. 랠프는 밤 부두에서 시비를 거는 흑인 남자에게 얻어맞고 결국 쓰러집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랠프는 잠이 든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건을 챙겨서 떠나야 하나? 호텔로 가서 몇몇 문제를 조정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남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그들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집은 아주 조용했다. 잠에서 깬 아이들과 아내 메리언을 피해 랠프는 재빨리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빠 여기 계시니? 메리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 아빠 어디 계시니? 욕실에? 랠프? 엄마, 엄마! 딸이 소리쳤다. 아빠가 얼굴을 다쳤어요. 랠프! 그녀가 욕실 문 손잡이를 돌렸다. 랠프! 들어가게 해줘요, 제발. 여보, 제발 들여보내줘요. 당신을 보고 싶어요. 랠프, 제발요. 저리가 메리언. 난 갈 수 없어요. 제발 랠프, 잠시만 문을 열어봐요.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요. 랠프, 랠프, 당신 다쳤다면서요. 어쩐 일이에요, 여보. 랠프, 가라니까. 랠프, 제발 문 좀 열어요. 그가 말했다.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소설은 메리언이 랠프에게 섹스를 시도하며 끝이 납니다. 과연 랠프의 마음은 돌아설까요? 오늘은 레이몬드 카버의 단편소설 제발 조용히 좀 해요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소설은 우울하고 어둡지만
우리는 어둠으로부터도 가끔 힘을 얻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날이 선선해지네요.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안녕.